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말만 조금 이쁘게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편을 들어줬을 텐데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파버린 그런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그지같은 시짜 차발랐으니까 당연히 다들 내 편 들어주겠지? 착각 오지게 했지만 현실은 시궁창! 원제 단톡방 내용인데 누가 잘못한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리면 남편이랑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기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좀 봐주세요. 시댁 단톡방 내용인데요. 여기서 며느리가 잘못한 거다, 아니면 시어머니가 정도가 지나쳤다, 남편 잘못이다 등등등 뭐가 좋으니까 꼭 냉철한 의견 부탁드려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맞벌이 중이고 생활비도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남편의 경우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쉬는 날은 딱 하루예요. 주로 월요일에 쉬고 있으며 보통 12시에 나가서 새벽 1시 반 평균 그때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 3시까지 본인 혼자 술 마시면서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데요.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피곤하다고 해요. 그리고 저 육아기 단축 근무로 오전만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소 저 혼자 육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시어머니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주 만나진 않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볼까? 그리고 만나면 저한테 우리 아들 좀잘 챙겨줘라, 네가 이해를 좀 해줘라 이런 소리만 해대요. 그리고 카톡 주고받은 당일 저 혼자 어린이집 하원시키고 문화센터에 갔다가 애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나와서 병원에 갔고요. 집에 와서도 계속 칭얼거리는 거 개우개우 달래고 잠을 재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남편과 아내인 저는 각자 집안 각자가 챙기기로 약속을 한 상태예요. 뭐 배경 설명은 대충 이 정도고 아래 단톡 내용 첨부합니다. 봐주세요. 아이고, 우리 꽁꽁이는 뭐하고 지내나? 할미가 엄청 보고 싶은데, 우리 며느리도 잘 지내나? 많이 보고 싶은데, 가끔 꽁꽁이 사진이라도 올려주라, 며느라가야. 그래, 너 직장도 다니고 꽁꽁이 보느라고 고생이 참 많다. 우리 며느리 너무 고생하네. 그래도 먼 훗날 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올 거다.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이 엄마는 우리 아들, 며느리, 손녀, 너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 애미야, 근데 가끔 우리 꽁꽁이 사진이라도 좀 보내주라. 이 시애미가 많이 보고 싶구나. 너희 서희 찍은 사진도 보고 싶고. 아니, 어머님, 사진 같은 건 땡땡씨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도 일하고 퇴근하고 하루 종일 꽁꽁이 케어 한다고 되게 바빠요. 정신없다고요. 또 가끔 저희 엄마도 챙겨봐야 하고요. 사위도 얼마나 바쁜지, 어? 장모님 손 괜찮냐고 전화 한 번을 안 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참 말하는 거 하고는 그래,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그래도 너희가 보고 싶은데 어쩌누? 아니에요. 아들인 꽁꽁씨가 더잘 챙겨야죠. 꽁꽁아, 미안하다.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땡땡씨가 저한테 화를 더 내겠죠. 미안할 일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어머님한테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래버리면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있도록 할게요. 괜히 말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야, 그만해! 그래, 내가 죄인이다. 너희만 잘 살면 되는데. 그래, 우리 서로 신경 쓰지 말고 뭐 보고 싶어도 내가 참음아. 야, 너 그냥 톡방 나가도 되니까 나가. 굳이 불편하게 여기 왜 있는 거야? 나가라고! 애미야, 근데 너는 우리 식구 되는 게 싫으니? 아, 엄마 그만 얘기해! 이러면서 이제 아들이 사진을 올린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쁜 내 강아지. 뒤에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대화 내용만 보면 시어머니 무안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은데요? 혹시 평소 시어머니가 너한테 막 못되게 굴고 그랬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네가 미친 것 같은데요? 대댓글, 그러게요. 친구한테도 저렇게는 말 못하겠다. 아무리 시어머니 자리 어렵다지만 정말 너무하네. 보니까 남편한테 화가 나고 육아에 지친 것 같긴 한데, 아니 왜 그 하풀이를 애꿎은 시어머니한테 하냐 이거죠. 남편한테 화가 난 게 있으면 남편한테 풀고 남편을 조져야지. 저도 같은 며느리 입장이지만 어우 있으니 너무 심하다. 너무했어. 2번. 나도 며느리 입장이지만 이건 쓰니가 너무 이상한데, 아니 미친 것 같아요. 그냥 싸가지가 바가지야. 뭐야 이게. 대댓글. 사회생활을 커뮤니티에서 배워가지고 고부갈등 피해망상 심각해 보여요. 3번. 아니 시어머니가 미워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다 민망하다 진짜. 4번. 와씨 나도 며느리인데 이 남편 이거 어떻게 참고 사냐? 마누라 싸가지 어쩔 거냐고. 아니 시어머니가 말을 막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뭐 평소 그지같은 시짜질이라도 당한 거야 뭐야. 아니지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러다 다 썼겠지. 와 이건 뭐야. 5번. 며느리 신부 개빠네 진짜. 아니 한 달도 아니고 고작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다면서 이 난리요? 어? 시어머니는 그저 다들 잘 지냈는지 그게 궁금한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말을 젖다구로 하냐. 와 싸가지 보소. 반대로 남편이 지 엄마한테 딱 저랬으면 뭐라고 했을까. 어? 네 남편한테 뺨 안 차맞은 걸 다행으로 알고 살아라. 어? 6번. 내가 비록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있으니 싸가지를 넘어서 그냥 성격 파탄자 같아. 뭐야. 딸딸딸딸. 7번. 커뮤니티식 사이다 시전을 실제로 하는 사람 오늘 처음 봤네. 현생에서 저러고 살면 사회생활 당연히 개판이겠죠? 와 무섭다. 8번. 님 멍청해요? 아니 욕 처먹을 빌미를 본인이 다 주고 앉았니? 누가 저렇게 사회성 반말아 처먹은 것처럼 말을 하냐고. 어? 그래도 시어머니는 친근하게 말하고 끝까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지가 악역이야 이거. 혹시 진행이 되게 모자라고 그래요? 커뮤니티식 논리를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직구를 꽂는 똥바보가 여기 있네. 헐. 남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싸가지 없게 말한 너보다야 훨씬 더 낫다고. 재질이 약해. 네 스스로 이렇게 자폭한 덕분에 말이지. 봐봐. 아무도 네 편 안 들어줘. 9번. 남편 혼자 유튜브 보고 술 처먹는다는 거 보면서 무조건 쓰니 편 들어줄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와 미친 말 진짜 개싸가지 없네. 친구들이랑 사진 주고받고 수다 떨 시간은 있으면서 단톡방에 사진 쭉 클릭해가지고 올리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드냐? 어? 네 손에 붙어있는 손가락이 아깝다 아까워. 다른 손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손가락 불쌍하다. 10번. 며느리가 대놓고 거절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괜히 말을 했나 싶어가지고 미안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젠 또 미안하다 했다고 난리치고. 아니 뭐 어쩌라고. 11번.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시어머니도 보통은 아니에요. 불쌍한 척 오지잖아. 여시야 여시. 그리고 남편은 또 뭐야. 각자 챙기기로 했으면 지가 먼저 알아서 챙겨야지. 왜 며느리한테 손주 사진 구걸하게 만들어. 어? 12번. 당연히 며느리인 지 편 들어줄 줄 알고 남편과 같이 볼 거예요. 이 지랄. 현실은 뭐 글삭기 100%지 뭐. 끌끌끌끌. 추가. 여러분들 댓글 잘 봤어요. 그리고 글 삭제할 마음 없고요. 남편한테 링크 보내줬어요. 됐어요?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요 남편이랑 사이 좋은 편 아니고요. 저희 엄마 손 이거 그냥 가볍게 다친 정도가 아니라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뼈가 으스러졌다고. 여러 조각으로 부셔졌다고. 큰 수술했는데 지금도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안부도 안 물어봐요. 그리고 저희 아기는 이제 18개월 됐습니다. 또 남편 배경에 뭐 다른 말은 없지만 어린이집에 갈 때 한두 번 씻겨서 옷 입혀주는 걸 도와주긴 해요. 쉬는 날 자기 전 목욕도 시키고 나머지 목욕은 내가 다 시킨다고. 시가 처가 만나는 빈도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 집만 많이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솔직히 이거 말고도 다른 이야기 되게 많지만 그거 해봤자 결국 내 얼굴에 침 뱉기고 나만 욕먹으니까 안 할게요. 여하튼 댓글 보고 느낀 부분들은 많아요. 저를 욕하는 사람, 또 남편 욕하는 사람, 시어머니 욕하는 사람 등등등 되게 많은데 뭐 조언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쌍욕해달라는 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욕하는 사람들은 뭐죠? 그냥 뒤로 가게 눌러주세요. 왜 욕을 해요? 보지 마. 댓글 1번. 미친 건가? 아니 지금 지옥밖에 없는데 뭔 개소리야 이게? 아니 요즘엔 이렇게 자가 최면 걸고 정신 승리하는 게 유행인가? 어? 댓글을 창조해! 2번. 야, 이 여자 추가글도 겁나 싸가지 없게 썼다. 헐. 3번. 애초에 싸우자고 대놓고 받아친 게 바로 쓰니 아닌가? 근데 추가글 뭐야? 이거 뭐냐고? 뭐또 싸우자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4번. 야,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연락 좀 자주 하라고 대놓고 성질 내고 시자질 부린 줄 알겠네. 아니, 할머니한테 손주 사진 가끔 보내주는 것도 싫고, 이렇게 치가 떨릴 것 같으면 도대체 결혼을 왜 했어요? 됐으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뒷말들이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자기 아들도 안 하는 걸왜 며느리인 체한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왜? 평소 남편 쉬는 날 자기 어머니랑 영상통화라도 해가지고 아기 좀 보여드려. 이렇게 잔소리해도 안 해요. 내가 그걸 왜 해? 5번.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쓰니가 짜증나는 거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또 각자 알아서 챙기기로 했는데 남편은 쌩까고 또 시어머니 며느리한테만 말을 하니까 짜증나겠지. 이해해. 근데 타고난 싸가지가 그 모든 걸다 깨부수고 있어. 깔깔깔깔. 6번. 시어머니가 쓰니한테 요구를 한건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고 이게 아예 못할 말을 한건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본다면서. 보니까 쓰니도 그래. 남편과 있는 문제를 어머님한테 푸는 것 같아. 남편은 뭐 그냥 8, 90년대 아버지 같은 느낌이고, 전형적인 ATM 기계 같은 건데, 생활비는 반반인 거 보니까 이 문제로 부부간에 불화가 좀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여하튼, 그런 요구가 싫으면 단톡을 나가든, 어? 네 남편 말처럼. 단톡 나가고 신경 꺼. 그리고 남편하고 문제가 있으면 남편이랑만 싸우길 바랍니다. 시어머니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이혼을 하든가. 뭐, 쓰니 나름의 이유가 많이 있겠죠. 보면 남편도 뭐 답답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거 말고도 할 말이 많다 했는데 안 했어. 보통 이렇게, 내편 들어줘 하고 나서 사람들이 욕을 하면은 그게 억울해서라도 말안 해도 더 그지 같은 일들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 보면 살짝 그지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내편 들어줘 했는데 아무도 거의 대부분이 편안 들어준 사연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